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. 요 소고기 등심으로 만든 소고기 등심 된장찌개. 버터랑 간장을 같이 계란과 함께 부비부비 해갖고 버터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고기 육수를 내주세요. 자, 게품스를 게품을 좀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. 이 거품을 기름과 이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덩어리진 기름이 나오거든요. 여기 느끼할 수가 있어요. 자, 가진 야채들을 자, 요거는 송이버섯입니다. 감자입니다. 양파입니다. 대파이고요. 호박입니다. 같이 넣어서 채소를 또 한번 같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네, 시골 막된장입니다. 막된장. 야, 된장 한 통도 사야겠네. 시골 막된장. 괴추장을 살짝 섞어 넣어줄 겁니다. 괴추장. 안 추우세요? 네. 두부는 오늘은 단단한 심해두부. 심해두부 사왔어요. 갓 희다를 아주 살짝만. 게토가루를 싹. 아우, 끝났어. 저는 올리브유 향이 진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전혀 안 타죠? 뭐가 어디 이런 거 실수합디까? 아, 했었지 한번. 나는 이렇게 뒤집게 쓰이는 게 싫지. 젓가락으로 해야 뭔가 해낸 느낌이 들어. 계란. 버터. 뜨거운 계란밥 위에 버터를 싹. 두 공기니까 두 숟갈. 쉐키 쉐키 에베바레. 밥 안에다가 버터를 넣어서 술 조금 입혀놔줘야 돼. 레레레레떼. 이게 아까 뜨거운 상태에서 버터를 밑에다가 이 뜨거운 밥에다가 딱 넣고 녹여놨거든요. 이제 밥을 싹 비벼주면 됩니다. 아우. 가히 살인적인 맛이다. 이건 뭐 이건 김치만 있으면 솔깍 김치만 있으면 반찬이 필요 없네. 정신이 없어 내가. 아, 너뿐이야님 감사합니다. 아, 왜 고구마 줄기라고 했지? 고구마 줄기도 좋아해요. 머리 저번 주에 미웠습니다, 태양님.
밥이 진짜 쌀밥을 할 때보다 이게 보리밥, 흑미밥 섞은 건데 쌀밥을 할 때보다 더 고소한 것 같아요. 보리밥 자체가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하잖아요. 근데 그게 고소한 버터랑 섞이면서 오, 쌀밥보다 맛있는데? 여러분들 보리밥으로 한번 해보세요. 내가 버터밥을 자주 해먹는데 간장 버터밥을 오늘이 그 역대급인 것 같아. 그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그러셨었는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그 역대급 좀 그만하면 안 되냐고. 운동 따로 하시는 거 있나요? 네. 주로 턱관절 쪽 운동을 굉장히 집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야, 소고기 어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씹히는 거 아니야? 응? 아이고, 우리 루이님! 아, 루이 형님도 슈퍼챗으로 12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충성! 이거 심해두부 맛있네. 아, 마트에서 네, 사왔어요. 황지성님께서 살 빠지면 인물 날 것 같다. 제가 그런 줄 알고 옛날에 한 70kg 정도 빼봤었거든요. 70kg까지 아니지만 60, 한 몇 kg 뺐었는데 뭐 인물이 낮긴 낮이더라고요. 근데 난 내가 살 빠지면 내 안에 원빈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. 보통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세요. 건강이 아닌 잘생겨지고 이뻐지기 위함을 위해서 살을 뺀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포기하세요. 나의 경험상으로는 그냥 나는 딱 요대로 해서 부피만 살짝 줄어. 워낙에 또 우리 대골박이 우리 뚱뚱이 집안 사람 같더라고. 워낙에 골격이 있어가 살을 빼도 아 이 대골박만큼은 그대로. 근데 진짜 머리만 남고 몸살 빠지니까 약간 그 500원짜리 추파추스 스타일로다가 그렇게 되더라고. 내가 83kg까지 뺐었거든요, 과거에. 좀 흘리고 먹어. 음식을 품위 있게 먹어야지.
순이님께서 푸우님 살 빼지 마세요. 지금 딱 좋아요. 그 유민상 닮았어요. 갑자기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. 보기 좋아요? 유민상 닮았어요. 저 눈 커요. 근데 작은 척 하는 거예요. 근치에 맞게. 원래 이런데, 약간 요동치에는 안 어울려서 작게 뜨는 거예요. 스무스하게. 저는 술 먹을 때 외에는 군것질 잘 안 해요. 근데 술 먹으면 꼭 군것질 해요. 미역이 영어로 뭐예요? 여친이랑 결혼 언제 하나요? 여친 만들면 고민해 볼게요. 케본키님 어서오세요. 유튜브 아프리카TV 동시송출 중입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!